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우리는 작년 겨울 폭풍한설의 투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2017년 겨울이 깊어갑니다. 이미 수많은 태극기 부대 용사들이 겨울바람을 타고 속속 광화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2017년 동계투쟁, 2017동투 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극기 부대의 세력은 6개로 쪼개져 약화됐지만 엄청난 에너지로 재집결하여 작년 겨울 2016년 동계투쟁의 결실을 이끌어내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몇몇 태극기 분탕주의자, 정치꾼들, 사리사욕의 눈먼자를 확실하게 쳐내고 정의의 태극기 용사를 중심으로 다시 헤쳐모여 2017동투 위꽃을 피우고 내년 봄에 결실합시다. 아래는 진통을 겪고 다시 뭉쳐 활화산의 힘을 뿜어내는 일파만파 용사들의 결의문입니다. 우리는 일파만파 용사들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이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하고 온 국민이 일심 단결하며 새 출발하는 일파만파를 적극 지지하고 후원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래는 일파만파 지도부의 성명서입니다. 성명. 애국동지 여러분. 일파만파 동지 여러분. 순수 태극기 애국시민 단체인 일파만파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상 초유의 촛불난동으로 이 나라 자유민주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전복시키고 급격하게 적화통일을 시도하고 있는 만국적인 악마의 세력에 대항하여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구국일념으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 같은 와중에서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애국 동지들은 뜻하지 않았던 일로 또 다른 정신적인 혼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애국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국본 지도부의 대국민 사기 기만극 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일파만파는 국본이 탄기국 정광용의 사욕을 비판하며 갈라져 나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삼성동에서 첫 집회를 열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초지일관하는 자세로 북풍한설, 몰아치는 엄동설안이나 천둥번개, 장대비를 동반한 모진 악천 후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쓰러져가는 자유민주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로서 육사 깃발을 대동하여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는 이 나라 민족사의 길이 남을 순수 태극기 애국 우파운동의 효시가 되는 역사적인 일로서 단순한 정권 탄핵이 아닌 자유민주 정치 경제 사회체제 탄핵으로 몰락의 위기에 처한 작금에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구하는 한중심에 우리 일파만파가 서 있다는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는 일입니다. 이 같은 일파만파의 애국운동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굳건하게 우파의 맨 선봉에 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돈도 명예도 지위도 바라지 않고 오직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국가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표출된 순수한 우파운동의 시발점으로서 청사의 길이 남을 일파만파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태극기 시민운동은 출발 시점의 순수성과는 달리 태극기의 성지로 일컬어지고 있는 대한문합 집회마저도 이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의 일부 지도자들에 비 애국적인 행위는 오직 구국일념으로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광장과 거리로 뛰쳐나와 울분을 토해내는 애국지사들의 마음에까지 상처를 주고 멍들게 하여 여기저기 방황하며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한문합 태극기 애국집회가 이를 주관하는 단체 지도자 1인이 전횡으로 독주체제로 진행되어 나옴으로써 급기야는 회계부정비리 의혹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우파 대연합 집회의 핵심 분열 아이콘으로 작용하여 배타성과 분열주의의 급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부적으로 헐뜯고 시기하고 파당을 일으키는 정도를 벗어나서 이제는 우파를 자처하면서도 공공연히 우파를 비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파의 동력을 깨뜨리는 막가파의 행태가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일파만파는 분연히 일어서서 지난날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올 때 내걸었던 나 하나 일파가 만파가 된다는 새 확장 정신으로 이 나라를 다시 찾고 바로 세우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써 정의로운 우파가 있는 곳, 순수 애국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곳,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의지와 각오로 사심없이 몸을 던질 수 있는 그 어떤 곳으로도
언제나 달려가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 뛰어 들어가 이 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의 산주역이 될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법입니다. 이제 촛불들은 보름달처럼 커질 대로 커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마치 제세상 만난 듯이 보이지만 돈도 명예도 지위도 바라지 않고 오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정통성을 지켜내려는 우리의 힘찬 발걸음을 막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것은 일파만파가 인간 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와 정의, 진실을 수호하려는 투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일파만파가 있는 곳에는 오직 정의만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우파가 모여있는 곳에는 늘 일파만파가 함께합니다. 일파만파가 가는 곳에는 오직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비록 미미하게 보여도 눈사람처럼 커져서 나 하나로 시작해서 만파를 이룬다는 정의의 군단 일파만파 운동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고 또 지켜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정들었던 대한문을 떠납니다. 이는 대한문 앞 집회가 애국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일파만파는 대한문 앞 집회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곳에는 일파만파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일파만파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일파만파의 행동 수칙과 강령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파를 절대 비난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세력은 누구나 포용하면서 자유와 정의, 진실의 상징인 일파만파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일파만파 동지 여러분, 함께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뜻을 같이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라도 저희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애국의 혼을 지닌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파만파가 가는 길에 동참하여 이 나라 구하는데 힘을 보태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부디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모두 같이 남마와 같이 얽힌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 종북좌파를 척결하고 나라를 살리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애국동지 만세, 일파만파 운동 만세,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일파만파 집행부 및 회원 일동.